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노태학 씨가 결국은 이제 끝까지 아마 버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노태학, 박찬진, 송봉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제가 3년간 이 선거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그만두려고 했지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까지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게 되면은 영원히 이 문제가 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왔는데, 선거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 당일투표는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어렵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이 문제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헌 질서를 그냥 무너뜨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이고 사악한 범죄죠.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지했건 인지하지 않았건 공무했건 안 했건 간에 책임자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3년간 거의 전부를 여러분들 걸고 이 문제를 파헤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처럼 그냥 대충 때우는 수준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 왔는지 그냥 뱃속까지 이렇게 파악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 노태학 씨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2024년 총선까지 그렇게 버틸 모양인데, 그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박찬진 당독 작품이 아니고 노태학과 박찬진의 공동 작품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두 번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노정희 체제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하고 얼마 전에 마무리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공직선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도 다 사전투표에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한쪽의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같은 수만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 함께 밀어주는데, 당선시키고자 하는 이런 후보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혹은 친민주노총 지지후보. 예, 두지 않습니까? 표를 항상 빼앗기는 사람은 여러분 어김없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후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이제 요지는 뭐 여기에 노태학 씨나 박찬진 씨나 송봉섭 씨는 뭐 생년월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노태학 씨는 지금 아마 61년생일 거고 박찬진 씨는 63년생이니까 송봉섭 씨도 뭐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대한민국의 문제의 중심에는 586들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 이 수사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은 뭐 그냥 예 그냥 어려워질 거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권력을 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권력자가 권력을 쥔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국민들 뜻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고, 그게 문정권이었지 않습니까? 문정권이 전혀 개의치 않는 중요한 요인은 선거를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국민들 뜻을 전혀 개의치 않고 정책이나 제도를 양산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예,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에 성공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하고 붙겠죠. 중국하고 여러분들 짝짝꿍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국민들 뜻을 받들지 않고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중국의 속국처럼 만드는 이것이 선거 여러분들 어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2024년 총선에 분명히 뭡니까? 댓글 부대를 동원해가 사진 이 여론 조작을 심각화해야 할 것이다.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계명대학의 이지용 교수 전 국립 여러분들 연구원에 계셨던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댓글 부대를 3천만 4천만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휘저어 놓을 거다.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어제 방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들 본인들은 그냥 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바보 천치 멍텅구리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여러분들 선을 보인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은 박찬진이 어떻게 이런 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여가지고 시도지사 선거부터 시작해서 군수구청장 시장선거를 다 요리했는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초위원까지 이 사람들 이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빠져나갈 수 없는 거 하니까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여러분 했으면은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으면은 그러면은 투표함을 갈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숫자가 이동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노태학 씨는 무슨 뭐 2024년 총선까지 자기가 버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장이 누굽니까? 사장이 박찬진이고 부사장이 누굽니까? 송봉섭이고 회장님 누굽니까? 노태학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를 주도한 거지 않습니까? 주도해서 예? 그냥 밝혀낸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밝혀낸 겁니다. 그것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게 강원도지사 선거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김진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0%를 철원군에서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넘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빼앗은 것만큼 돼줬기 때문에 철원군 마이너스 10% 김진태 이광재 플러스 10% 똑같은 거죠. 훔친 만큼 돼줬습니까? 양국은 김진태 마이너스 9.5% 빼앗은 것만큼 더불당 이광재 플러스 9.5% 똑같은 겁니다. 수치가 훔친 만큼 돼줬으니까. 화천군 국힘당 김진태 마이너스 6.8 더불당 이광재 플러스 6.8 훔친 만큼 돼줬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은 겁니다. 평창군 김진태 마이너스 1.6% 이광재 플러스 2.6% 영월군 김진태 마이너스 7.8% 플러스 7.8% 여기서 마이너스 7.8%란 것은 영월군 내에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7.8%를 훔쳐가지고 여러분들 7.8%를 대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 조작 규모는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15.6%인 거죠. 15.6%를 100장당 15장 15.6장만큼을 득표수를 증감시킨 겁니다. 이게 다 남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게 여러분들 울산 선거도 그대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송철호가 낙선했지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울산시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표를 조작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울주군이 어떻습니까? 국힘당 마이너스 2.5% 송철호 플러스 2.5% 북구 마이너스 4.4% 플러스 4.4% 똑같지 않습니까? 수치가 동구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인태희 후보가
승리를 했지만 인태희 후보가 승리를 했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똑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빼앗은 것만큼 더해지고 빼앗은 것만큼 더해지고 이런 짓들을 다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강주 강력시는 굳이 더불어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도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손을 대가지고 똑같습니다. 국힘당 조백수 부안군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고창군 국힘당 조백수 마이너스 0.6 김관영 플러스 0.6 순창군 조백수 마이너스 2.8 플러스 2.8 훔친 것만큼 표를 이동시킨 거죠. 미스테리입니다.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까지 손을 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냥 뭐 맡아놓은 그런 당상이니까 그래도 손을 다 댄 겁니다. 전산을 조작을 해놓으니까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좌우의 값이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훔친 것만큼 더해주게 되면 투표자 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깜쪽같이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산 장비를 이용한 것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컴퓨터 들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착한 규칙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다 훔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울산 교육감 선거지 않습니까? 예, 이 선거를 예, 교육감 선거죠. 예, 여기 다 여러분들 뭐죠? 5%씩 다 훔친 겁니다. 이것만 훔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선거는 화끈하게 35% 100장당 35장을 다 훔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관위 조직이 이런 빵빵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훔친 걸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노태학 씨가 2024년 총선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경상북도는 국힘당 이름 맡아놓은 당상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손을 댑니까? 저 강원도, 예, 여기 뭐죠? 예, 경상북도가 아니고 이건 강원도네, 강원도.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다 대가지고 전라북도는 뭐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대로 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만큼 표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편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작업을 이 사람들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자녀 특별 채용 그것도 문제입니다. 범죄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선관위가 주도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여러분 역사상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를 7번 해온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그 전에도 여러분들 파헤치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수개표하고 QR코드 쓰지 않고 전산장비 사용하지 않고 당일 투표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되고 결과는 좀 며칠 있다, 몇 시간 있다가 발표될 겁니다. 선거 사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이지 신속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투표를 전산 장비를 2012년부터 도입해가지고 선거를 복잡해서 육안으로 선거를 시민들이 검증할 수 없도록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선거를 도둑질한 것이 7번째 된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기대를 모았지만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야, 뭐 나라가 참 어떻게 되는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무슨 그래도 뭘 덕을 보겠다고 제가 거짓말하고 다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 부정이 이렇게 크게 예, 터졌는데도 제각각의 이익에 맞춰 가지고 입을 다물고 때론 그걸 덮기 위해서 타인을 음해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나라가 정말 참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나마 면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노태학 씨가 빨리 책임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버티면은 뭐 세 사람이 같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노태학 회장님하고 박찬진 사장님하고 송봉순 뭐죠 부사장님하고 뭘 했습니까? 두 번의 공직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그 전 선거 다섯 번의 선거가 조작이 됐을 때는 조혜주도 있었고 김시한이도 있었고 했지만 권순일도 있었고 노정희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뭐죠? 이 책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바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주도한 사람은 박찬진의 작품이고 노태학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여러분께서 이 작업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 권씩 다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서 나라를 지킵시다.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 선거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거만 지킬 수 있으면 국민들을 어려워할 테니까 장난질을 많이 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문정권 때 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10년, 20년, 30년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